먹자, 물 좀 먹자. 강아지가 물을 잘 안 먹으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진다고 하여 굿즈의 몸무게에 맞는 적정 물 섭취를 도와주고 있어요. 물 안 먹는 강아지 음수량 늘리는 방법. 이렇게 간단했나? 수분과 영양 보충 비결을 공유합니다. 강아지가 주로 먹는 사료와 간식을 살펴보면 수분 함량이 아주 적지요. 그래서 수시로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급여하려고 애쓰지만 댕댕님의 수분 섭취량을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파파파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유보다 소화, 흡수가 잘 되며 유당불내증 걱정 없고 사냥의 전모유 성분에다가 비타민 공급까지. 강아지, 고양이 모두에게 먹일 수 있는 펫푸드공 사냥분유와 스트로베리는 딸기 좋아하는 두찌에게 맞춤이랄까? 물 섭취 외에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한 반려동물에게 추천합니다. 두찌 먹을 준비 됐어요. 후려. 두찌야 잠시만. 지방을 제거한 사냥분유 분말에 고소함에 동결건조 딸기 분말에 조화로 기호성 좋고 유통기한도 넉넉. 동결건조 분말의 장점으로 본연의 맛과 영양이 가득하고 보존제 향료 색소 등등 인공첨가물은 전혀 넣지 않아서 안심 팻밀크로 먹이기 좋아요. 수분 충전, 영양 보충 외에도 사료 급여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잘 먹던 사료인데 어느 날부터 안 먹는 상황이 생길 때 있죠? 남은 사료 버리지 마시고 펫푸드공 사냥분유 솔솔 뿌려주세요. 사료를 바꿀 때에도 뿌려주면 거부감 없이 사료 교체하실 거예요. 분말 타입이라서 미온수에 잘 풀어집니다. 개봉 후 빨리 먹어야 하는 파우치 타입 펫밀크의 단점을 보완하. 강아지 분유 펫푸드공 사냥 분유는 필요시 그때그때마다 신선하게 급여 가능하고 물의 양에 따라 농도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좋았어요. 입도 안 되더니 사냥분유는 잘 먹네. 펫푸드공은 전제품 100% 국내 생산입니다. 반려동물 식품도 햇섬 시대죠. 펫푸드공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햇섬 인증시설에서 제조되고 KB 생산물 책임보험에 1,000만 원 가입되어 있습니다. 두찌와 두찌 친구들의 행복한 견생을 위해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